여러분, 원래 이것은 절대 집에 두지 마세요. 이것은 원래 여러분을 가난하게 만들 것이고 또 불행하게 만들 물건입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이것을 집에 두고들 계십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것으로 인해 그 집은 불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원래는 이거 꼭 치우시고 여러분이 마땅히 얻어야 할 원래의 운을 다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어제 제게 이런 글이 문자로 왔더라고요. 주방창가를 이 사진처럼 해두면 되냐고 묻는 문자가 말이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제가 원래 주방창가에 미니 화분을 두개 두시면 정말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 속에는 미니 화분뿐만 아니라 쌀도 같이 보이죠. 여러분, 이 쌀은 절대 습기가 생기는 곳에 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신선식품, 즉, 냉장이나 냉동 보관을 해야 하는 식품들을 그냥 실내 실온에 보관을 하시는 분 없으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쌀도 똑같은 거예요. 물론 당연히 저는 쌀부터 다른 곳으로 옮기시라고 문자를 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입니다. 네, 식물이 자라기 불편한 곳에 식물을 두시는 분들도 또 앞서와 같이 쌀을 두면 안 되는 곳에 쌀을 두시고 계신 분들도 그리고 조명이 비치면 안 되는 곳에 조명을 두고 계신 분들도 또 햇살이 들어와야 하는 곳을 막아두고 계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실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풍수라는 것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네, 해야 할 것을 하는 것,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풍수이며 두면 안 되는 곳에 두지 않는 것, 그리고 두어야 할 곳에 꼭 두는 것, 그것이 바로 풍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쌀을 이곳에 두면 여러분의 식복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쌀은 무조건입니다. 네, 눈에 바로 보이지 않는 곳에 두어라. 습기가 많이 생기는 곳에 절대 두지 말아라. 그리고 바닥에 두지 말아라. 그리고 성의 없이 두지 마라. 네, 이것이 바로 풍수에서 말하는 쌀을 두는 원칙이에요. 여러분, 이 식법은 만복의 근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이 쌀은 우리 풍수에서 부의 상징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하여 예전 수백 년 이상 부를 이어갔던 우리 고택들을 찾아가 보면 어디이든 무조건인 거예요. 네, 쌀창고가 반드시 있으며, 이 쌀창고는 환기가 잘 되어 습기가 생기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또 어디든 창고들 중에 가장 깊숙한 곳에 쌀창고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쌀을 잘 보관하세요. 그래야 가난이 물러가고 부가 찾아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현관에 돈을 두게 되면 그 집에는 가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현관은 이 집안의 얼굴이에요. 하여 어디든 입구는 거창하고 또 화려한 것이죠. 네, 여러분도 매일 얼굴만큼은 깨끗이 단장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세상 그 어느 특급 호텔에 가봐도 객실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네, 여러분의 집 안방과 거의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현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로비만큼은 아주 넓고 거창하고 화려합니다. 맞습니다. 이곳은 그 호텔의 얼굴이니까요. 하지만 그 어느 호텔이든 돈을 상징하는 것을 입구에 두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과연 처음 만나는 사람의 얼굴에 돈, 돈 하는 것이 보인다면 그 사람과 깊은 친분을 가지시려고 하시겠습니까? 네, 절대 현관 안에 돈과 관계되는 풍수 물건을 두지 마세요. 이는 가난을 부르는 최악의 행동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화장실에 문을 열어두게 되면 그 집에는 불행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망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거지처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우리 풍수에서는 우리 사주학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마땅히 자기가 얻어야 할 것을 얻지 못하는 것, 또 누려야 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망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화장실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 많은 병균들이 있는 곳입니다. 하여 변기의 뚜껑 꼭 닫아야 한다는 것, 제가 얼마 전에 영상으로도 보여드렸었죠. 맞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분들 중에는 분명 누군가 변기를 닫지 않고 화장실에 물을 내리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 모두 닫고 물을 낸다고 하여도 이곳에는 세균들이 정말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이것들이 모두 여러분의 집 안방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그 세균들로 인해 여러분들은 장염에 걸리실 수도, 또 배탈이 나실 수도, 아니면 노로바이러스 같은 세균들로 인해 정말 큰 병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의사들도 이런 말을 합니다. 대부분의 병들은 음식 때문에 생기기도 하지만, 실제로 위생적이지 못한 생활로 인해 거의 대부분 발생을 한다고 말이죠. 여러분, 과연 자주 아픈 것보다 더 망하는 것이 있을까요? 네 번째로 여러분, 원래 동쪽을 막으면 절대 재물 운이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 원래는 갑진열이고 갑이라는 모고행은 동쪽을 말하는 것이고, 또 진이라는 통행은 가운데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가운데를 기준으로 동쪽으로부터 번영의 기운이 집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하여 번영의 기운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동쪽은 원래 어떠한 일 있어도 막으면 안 되고 또 막혀서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기존에 있는 가구들이나 물건들은 굳이 옮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다만 항상 동쪽에 있는 모든 것들은 청결해 하시고 자주 정리를 하시라는 것이죠. 분명 이를 지키시는 분들은 원래 큰 재물복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원래 북쪽을 막지 않으면 재물복이 세어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북쪽은 수행을 말하는 방향이고, 원래를 말하는 갑이라는 모고행은 성장을 위해 수행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진이라는 토행 역시 스스로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 반드시 수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이 수행은 흘러나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원래는 여러분의 가정에 재물운이 흘러나가는 방향이 되는 거예요. 하여, 원래 이곳에는 절대 성장의 기운을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장의 기운은 화초, 화분, 그리고 동물들입니다. 네, 절대 이 방향에 앞서의 것들을 두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주방이 북쪽이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주방 창문이 북쪽으로 되어 있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양학은 이독재석의 원리를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네, 하여 제가 원래 초에 주방 창가에 미니 화분을 두 개만 두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네, 분명 이것이 원래 여러분의 가정에서 새어나가는 금전운을 모두 막아줄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여러분, 원래 가족 간에 귀함이 없으면 성취운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는 무조건 화합하고 모이는 분들은 큰 성취와 번영을 얻을 것이고 또 흩어지고 갈등하는 사람은 분명 큰 재물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실 것입니다. 네, 원래 해운이 그래요. 하여 이를 방지하는 최고의 방법은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또 대우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무조건 가족들에게 대우받는다, 존중받는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 물건을 꼭 두시도록 하세요. 분명 이런 여러분에게는 만복이 가득하실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여러분, 원래는 조상에게 예의가 없으면 뭘 해도 안 되게 됩니다. 여러분, 갑이라는 모고행은 사주학에서 10개의 간지 중에 으뜸으로 치는 것입니다. 하여 이를 사조학이나 풍수학에서는 조상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원래는 조상복이 크게 작용을 하는 한 해라서 제가 원래는 예기치도 못한 막대한 재물을 얻는 사람들도 참 많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도 드렸던 것입니다. 네, 조상복은 이렇게 오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원래는 무조건 효를 다시고 부모님께, 조상님께 정성을 다 하십시오. 분명 전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예기치 못한 큰 재물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원래 꼭 해야 할 것과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